2013년 11월 1일 지민의 로그. 오늘은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격의 방탄을 연습하고 있었다. 곧 있으면 이제 진격의 방탄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, 그래서 오늘 진격의 방탄을 연습하고 이제 로그 찍으러 왔는데, 오늘은 좀 많이 혼났다. 혼났다기보다는 좀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, 이제 진격의 방탄을 연습하면서 이제 지어야 되는 표정이나 이제 제스처 등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, 이제 멋있게 나오지도 않고 분명하지 않은 표정이나 제스처로 인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, 그것 때문에 되게 오늘은 좀 고민이 많았었다. 왜냐면 일단 멋있는 선배님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멋있는 제스처나 표정이 나오고, 심지어 그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,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생각이 많았었다. 물론 선배님들은 되게 많은 연습 끝에 나오는 표정이나 제스처겠지만, 나도 이제 빨리 그 선배님들이나 이제 멋있는 가수분들처럼 빨리 멋있어지고 싶은데, 아직 그렇지 못하고 멋있어지기 위한 연습들이 좀 힘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다. 그래서 비를 불렀다. 비! It's me, 비! 뭔 이야기 하고 있었어? 그러니까 요즘 좀 굉장히 이제 제스처나 표정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멋있어지고 싶은데, 이제 멋있는 제스처나 표정이 되기 너무 어려워서 요즘 고민이 좀 많어. 지적받았잖아. 지적도 받긴 했는데, 무대 위에서 항상 멋있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. 꿈을 쉬어. 선생님이 말했잖아. 내 영상 좀 많이 봐. 영상 좀 많이 봐. 나만 믿어. 나만 믿고 따라. 비가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서 지금 좀 기분이 업 됐다. 에고. 나만 믿고 따라와. 너만 믿고 따라갈까? 아, 그래. 너만 믿고 따라갈게. 그래, 고민 해결이야? 해결. 오케이. 딱 해결됐어. 앞으로 비만 믿고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해태 상담소로 오세요. 네. 2013년 11월 1일, 심리로그 끝! 고민 해결!